통통 튀는 매력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종횡무진. 자타공인 9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유혜정. 예뻤다. 엄청났죠.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그녀의 미모. 대학생 시절 미인 대회에 출전해 진 당선의 영예까지.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170cm의 팔등신 미녀 혜정도 미처 피해갈 수 없었던 것. 왜? 바로 나이 살. 대체 언제 이렇게 살이 찐 거야? 10kg 넘게 체중 증가.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생활 패턴은? 배우에서 사장님으로 변신한 혜정. 어느덧 옷가게 운영 8년 차. 사장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바나나 한 꼭지 하실래? 고마워요. 단골이 건넨 바나나 한 입. 사장님, 이거 한 번 먹어보세요. 빵도 야무지게. 아, 손님들이 준 걸 많이 먹었구나. 거절을 못 하시는구나. 우와. 난 조금씩 먹으니까 괜찮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간식을 조금씩 자주 먹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트렌드를 잘 알려면 발품은 물론 소품도 팔아야 해. 철저한 시장 조사는 필수. 그러나 문제는 밤새는 일이 잦다는 것. 자지 않겠어. 깜깜한 새벽에도 나처럼 일하는 것이 옷가게 운영의 특성. 밤낮이 바뀌었구나. 아, 벌써 동이 타버렸네. 보다 보니까 날이 새버렸구나.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 아침엔 커피로 각성을 해야 하루가 개운하지. 눈 뜨면 습관처럼 모닝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 에이, 너무 많이 잡았다. 정도 마셔? 응, 좀 진하게. 그야말로 커피를 들이붓는 수준. 흡사 한약 같은 진한 커피에 눈이 번쩍. 각성된다. 기상직후 즐긴 모닝 커피. 그녀가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행동은? 영상 속 행동 가운데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뭐 당연하게 밤낮 바뀐 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그 바이오리듬도 깨질 거고. 원래 식사를 조금씩 자주 먹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간식을 자주 먹는다는 건 저분이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선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찹쌀 떡이 있어요? 네. 그걸 이렇게 어머 이거 맛있네 하고 먹다 보면 모르고 있어요. 몇 개를 먹었는지.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맞죠? 엄청 낙천적이거든요. 그게 낙천적인 건가? 낙천적이니까 뭐야? 말도 막 함부로 해. 근데 저는 그 지윤 씨의 야행성. 네. 묵고 네. 간식 묵고. 자주 먹기 더블로 가겠습니다. 모닝커피는 사실 모닝커피는 저희들이 다 아침마다 이렇게 마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잠도 깨고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응? 어? 자, 정답은 모닝커피입니다. 왜 먹었어? 말도 안 돼.